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는 트랜지션과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이라는 것은 어떤 웹 요소에서 스타일 속성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바뀔 때한 번에 휙 바뀌는 게 아니라 지정한 시간만큼 천천히 자연스럽게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하늘색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파란색 사각형으로 배경색이 바뀝니다. 이 경우에도 그냥 딱 순식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간 텀을 두고 바뀌어 나가죠. 오른쪽 사각형 위로 마우스를 올려 볼게요. 이번에는 사각형의 형태가 동그랗게 바뀌고 배경색은 안 바뀌는데 테두리는 빨갛게 바뀝니다. 이렇게 트랜지션은 어떤 특정 조건 을 줬을 때, 뭐 이렇게 마우스 오버라든가 이런 식의 특정 조건을 주었을 때 일정한 시간 동안 웹 요소의 스타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트랜지션에서 사용하는 속성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랜지션 프로퍼티, 트랜지션 듀레이션, 트랜지션 타이밍 펑션, 트랜지션 딜레이 네 가지가 있고요. 이네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사용하는 축약형 속성인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 프로퍼티 속성은 트랜지션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았던 예제에서요. 첫 번째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배경색만 바뀌고요. 오른쪽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에서도 색상과 라운딩 값이 바뀌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곳에다가 트랜지션을 적용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속성이 트랜지션 프로퍼티입니다. 트랜지션 프로퍼티 다음에 내가 바꾸고 싶은, 변화시키고 싶은 스타일 속성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트랜지션 백그라운드 컬러 그러면 배경색만 바꿀 것이고, 트랜지션 위드하고 하이 하면은 너비 값과 높이 값을 바꿔주게 됩니다. 트랜지션 올 하게 되면 모든 속성에다가 트랜지션을 적용을 합니다. 트랜지션 듀레이션은 있는데요. 이 듀레이션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트랜지션이 실행될 것인가를 지정하는 거예요. 끝에 S를 붙이면 이렇게 ES처럼 S를 붙이면 세컨드, 초 단위가 되고요. 좀더 세분해서 밀리초로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200ms, 밀리초라고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션이 속성이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위드하고 하이 값이 있는데 두 가지가 바뀌잖아요. 두 가지의 트랜지션이 진행되는 속도를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트랜지션 듀레이션도 두 가지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드 값은 2초 동안, 하이 값은 1초 동안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각형 위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 볼게요. 너비 값도 다 바뀌고, 높이 값도 바뀌는데, 높이가 바뀐 다음에 조금 더 너비가 바뀌는 시간이 더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검사를 해보면은요, 여기서 보시면, 트랜지션 프로퍼티는, 트랜지션 프로퍼티는 위드하고 하이입니다. 그러니까 너비 값과 높이 값이 바뀌고요. 여기 실행하는 시간은 ES, 1S, 2초와 1초입니다. 그럼 여기 1S를 ES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너비 값과 높이 값을 똑같은 시간 동안 바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트랜지션 듀레이션을 이용을 하면은 트랜지션이 진행되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타이밍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트랜지션이 시작했을 때와 중간 그리고 끝날 때까지의 진행되는 속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니어 그러면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속도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지는 처음엔 천천히 하다가 중간은 빨라지고 마지막에 천천히 끝납니다. 이게 보통 기본값이에요. 이지 인 하면 처음에 들어갈 때만 느리고요. is out 하면 끝날 때만 느리게 끝나는 거예요. is in out 하면 시작과 끝을 느리게 하는 거죠. 요 큐빅 배지에는 배지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여기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배지 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트랜지션 타이밍 펑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 예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타이밍 펑션 값을 다 다르게 줬어요. 그랬을 때 진행되는 속도예요. 자, 리니어는 일정하게 가는 거고, 이지는 처음에는 천천히, 중간에 빨라졌다가 나중에 천천히 이런 식으로 이지는 처음에만 천천히, 이지아웃은 나중에 천천히. 뭐 이거 앞에서 속성 설명드렸었죠? 이렇게 바뀐다는 거 살펴보았고요. 트랜지션 딜레이를 사용을 하면 그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주황색 테두리가 있는 사각형은 트랜지션 듀레이션이 3초예요. 그리고 딜레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3초 동안에 이 트랜지션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딜레이라는 이두 번째 사각형은 실행 시간은 3초인데 딜레이가 1초입니다. 여기 속성 값이 빠졌네요. 딜레이가 1초예요. 그러니까 1초 동안 기다렸다가 위에 있는 주황색 테두리 사각형이 1초 이동하는 동안은 꼼짝도 않고 있다가 1초 후에 3초간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자, 주황색 사각형과 파란색 사각형이 있어요. 이 위에 제가 마우스를 올려볼게요. 그러면 노 딜레이는 마우스 커서를 올리자마자 바로 시작을 하지만 밑에 있는 사각형은 1초 있다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연 시간을 지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트랜지션 딜레이 속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이 예전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많이 구현을 했었지만 지금은 CSS를 이용을 해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앞에 트랜지션도 마찬가지지만 애니메이션에서도 웹 브라우저 프리픽스 접두사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마다 조금씩 지원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CSS 애니메이션은 익스플로러 10하고 최신 모던 브라우저에서는 다 지원을 합니다. 근데 옛날 모던 브라우저, 아까 크롬이나 사파리나 오페라 이런 모던 브라우저들의 옛날 버전에서는 이걸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버전들까지 고려하고 싶다면 웹킷하고 모질라 접두사를 붙여주시고요. 최신 모던 브라우저하고 익스플로러 10만 고려하겠다 그러면 접두사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사용하는 속성들은 꽤 많은 편인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keyframes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keyframes는 애니메이션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속성입니다. 이 @keyframes 다음에 애니메이션 이름을 넣고 그다음에 상태를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 @keyframe하고 changeBG라는 애니메이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정의할 애니메이션은 이름이 Change BG다. 그래갖고 이 중괄호로 묶어주고요. 그럼 그 안에 이제부터 처음 시작 상태와 중간 상태, 끝나는 상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시작 상태는 From이거나 0%라고 지정을 하면 돼요. From을 쓰셔도 되고요. 여기 0%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끝나는 위치는 To 또는 100%. 그러니까 처음 시작 상태는 배경색이 파란색이고 테두리가 1픽셀짜리 검정 실선인 거예요. 끝나는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상태는 배경색이 이런 하늘색이고, 그러니까 연한 하늘색이고요. 테두리는 1픽셀짜리 파란색 실선입니다. 그리고 보더 레디어스가 50%예요. 50%라는 거는 원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더 레디어스가 50%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 애니메이션 시작할 때첫 번째 상태와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마지막 상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내가 하다가 중간에 또 다르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from과 to 또는 0%와 100% 사이에 뭐20% 아니면 딱 중간이다 싶으면 50% 그렇게 해서 상태가 바뀌는 지점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네임은 아까 보셨죠? @keyframes 다음에 애니메이션 이름을 지정을 한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정한 이름은 어디다 쓰냐면 keyframes에서 여기 지금 두 가지 애니메이션을 지정을 했어요. keyframes shape, keyframes rotate.
이렇게 두 개의 애니메이션을 정의를 했으면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애니메이션 네임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샵박스1에는 쉐이프라는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할 거고 샵박스2에는 로테이트라는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하겠다 라고 지정하는 게 애니메이션 네임입니다. 그러니까 @keyframes에서 애니메이션 이름과 애니메이션 상태를 정의를 하고요. 그럼 이걸 어디에 사용하느냐 할 때는 위에 보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네임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뭐 div에 적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딴데 필요한 데 있으면 딴데 적용을 하겠죠. 애니메이션 네임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change bg 애니메이션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은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시간. 몇초 동안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게 할 것인지 그 시간을 지정을 하는데 사용하는 값은 초 또는 밀리초를 사용을 합니다. 애니메이션 디렉션 속성은 애니메이션이 끝난 다음에 원래 위치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애니메이션을 거슬러 가면서 실행하도록 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애니메이션을 실행을 하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끝나자마자 바로 원상태로 휙 하고 바뀌어요.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 디렉션을 얼터네이트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애니메이션이었다면 오른쪽에서 다시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이터레이션 카운트는 반복 횟수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은 딱한번 실행되고 나면 끝나서 초기 상태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인피니트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타이밍 펑션은 앞에서 살펴본 트랜지션 타이밍 펑션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속성 값도 같고요. 이 속성 값들이 의미하는 것도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보면 애니메이션하고 관련된 속성들이 되게 많았어요. 키프레임이라든가 애니메이션 네임, 애니메이션 듀레이션, 애니메이션 디렉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 브라우저 접두사랑 사용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라는 하나의 축약된 속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처음에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때 애니메이션 이름이 오고요. 그 다음에는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이라는 건 애니메이션을 얼마 시간 동안 실행할 것이냐 하는 실행 시간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을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이름과 애니메이션 듀레이션까지는 꼭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딜레이가 있잖아요. 이것도 시간을 나타내는데 시간 값이 두 개가 있다면 앞에 값은 듀레이션이고 뒤에 값은 딜레이 시간이에요. 하나만 있다면 그 시간은 당연히 애니메이션 듀레이션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속성들은 속성 값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이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듀레이션은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밑에 예를 보시면 애니메이션 네임이 무빙이고 듀레이션이 3초, 타이밍 펑션은 is in, 디렉션은 alternate, 이터레이션 카운터는 infinite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무려 5줄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각각의 브라우저 접두사까지 붙이다 보면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한 줄로 줄여서 애니메이션하고 무빙이라는 이름 넣고요. 실행시간 3초. 그리고 나머지 속성들은 뭐 순서에 상관없이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앞에 브라우저 접두사를 붙여서 표현을 하고, 그럼 왼쪽 방법처럼 표현했을 때보다는 훨씬 빨리 기록할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로테이트와 백그라운드라는 두 개의 애니메이션을 정의를 했어요. 그 하나는 로테이트라는 애니메이션은 계속 회전시키는 거고요. X와 Y 쪽으로 계속 회전시키는 거고 두 번째 백그라운드라는 속성, 애니메이션은 색상, 배경색을 계속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다 지정을 하려고 해요. 그럼 제일 먼저 회전을 시킬 거라서 회전이라는 애니메이션은 1.5초 동안 무한 반복하는 거고요. 다음 백그라운드라는 애니메이션도 1.5초 동안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근데 단 이때 배경색은 얼터네이트예요. 빨강, 초록, 파랑, 파랑, 초록, 빨강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트랜지션과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소개해드린 속성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튜토리얼을 참고를 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